저희 행복꽃차로 인해서 꽃을 처음 접하고 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꽃이 주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들을 좀 종종 듣고 있고, 실제로 사람이 있어서 주는 그 온기와 사람 마네킹을 세워놨을 때그 나오는 온기는 사실은 극명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꽃차 대표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장내꽃 플로리스트고요. 휴 재단이라는 상호로 전국에 꽃 도매를 하고 있고, 행복꽃차라는 브랜드로 이제 소비자 꽃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위주의 화훼 시장이다 보니까 버려지는 꽃들이 좀 안타까워서 사실 동네 분들한테 좀 나눠드린다라는 좋은 뜻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좀 동네 분들이 많이 좋아라 하시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꽃이 주는 즐거움을 모르셨다가 이렇게 많이 너무 좋아들 하시다 보니까 한시적 이벤트로 이렇게 기획했던 게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행복꽃차라는 이름 자체도 제가 지은 게 아니라 행복을 주는 꽃차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지어줘가지고 그렇게 불리고 있길래 행복꽃차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화훼 시장 자체가 86% 90%가 경조사 시장이다 보니까 흰 국화나 화안에 쓰는 그런 거베라류 이런 류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꽃시장의 줄을 이루고, 그런 품목을 유통하는 회사들이 거의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저희가 영남 화훼 농협에서 제일 많은 양을 수매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작 생활꽃에 쓰이는 그런 유색꽃들이 폭락이 됐을 때 농협에 도움도 못 주고 농민들한테 도움 못 주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좋은 일 한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라 하시니까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장내꽃 플로리스트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이 이제 좀 나이도 있으시고 또 전문인급들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장내꽃 일을 하다 보면 정장을 입기도 그렇고 작업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일 특성상 이렇게 계량 한복을 입게 됐는데, 이렇게 계량 한복만 입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농민들 역시도 경조사 위주의 꽃들이 많이 차지하고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조사를 어떻게 바람을 다시 불게 할 것인가에 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꽃이 좀더 보급화되고 많이 확장이 돼가지고 농민들한테도 경조사보다도 생활꽃이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활꽃이 좀더 많이 확장 돼서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행복꽃차 뭐 재승이는 제가 뭐 알고 지낸 동생이지만은, 뭐 내가 지금 도와주는 거라고는 어느 정도 꽃 납품하는 거그 이외는 없는데, 행복꽃차가 앞으로도 고루고루 많이 알려지고 활성화가 돼 가지고 잘 됐으면 한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모든 아파트 배송지 수령지들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아파트 단위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늘려가게 됐는데, 160개 정도 아파트를 운영을 하다가 현재 조금 직배송이다 보니까, 너무 극소량이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은 수령지가 없어진 데도 있고 해가지고 한 100여 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에 배송을 하고 있고, 뭐 입주민분들이 우리 아파트 요 왔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만 있으면 아파트 수령지를 만들어 드리고는 있어요. 생물 장사는 비싸게 팔아도 잘 모르니까 수익을 많이 붙여도 사람들이 잘 몰라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저희 행복꽃차 같은 경우에는 도매해서 수익 낸 거를 계속 적자 보면서 행복꽃차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도. 하루는 꽃값이 갑자기 폭등을 해가지고 만 원에 파는 꽃을 3,000원씩 손해보고, 원가가 13,000원이었는데도 꽃이 줄었다 막 이럴 때는,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몰라줄 때는 좀 속상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거 역시도 시세가 얼마만큼 오른지 내린지도 사실은 관심이 없을 정도의 작은 시장이고 외면받던 시장이다 보니까 소통을 해가지고 계속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꽃차로 인해서 꽃을 처음 접하고 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꽃이 주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들을 좀 종종 듣고 있고, 또 어떤 아이가 저희 행복꽃차로 꽃을 접하고 꽃꽂이를 했는데 장래 희망이 플로리스트가 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너무 보람스럽고, 또 한편에는 직업이 반대로 좀 좋은 일을 하는 봉사와 취미 활동도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꽃 유통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거는 농민들은 너무 또 소비되는 방법과 어떻게 쓰이고 어떤 게 불편한지 잘 모르고 또 요 소비자들은 또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꽃을 만들던 사람이 도매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피드백을 했었거든요. 경조사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너무 경조사 꽃 위주보다는 생활 꽃에 조금 접목될 수 있는 꽃으로 좀 전향을 한다든지 좀 소비가 될 만한 꽃으로 조금 변경하는 게 시대에 따라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지 않을까. FTA라 해가지고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꽃들이 많이 밀려오면서 경조사는 또 위축은 많이 되고 좀 더 호환성이 있는 꽃들로 좀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그게 현실로 요즘에 국화보다 소국이 사실은 좀 더 비싸요. 소국 좀 수요가 좀 더 많지 않나,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바뀌는 게 맞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이 있어서 주는 그 온기와 사람 마네킹을 세워놨을 때 그 나오는 온기는 사실은 극명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꽃을 한 송이 꽂아 놓으면 생명이 주는 그런 온기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화훼업계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또 그런 고객들 니즈에 계속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개선하고 발전해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